무거워. 한 번만 불려주세요. 뭘? 아 이렇게 한 번만 불려. 제 하나랑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? 너 닮았는데? 누가? 사장님이랑 닮았어 안 닮았어? 저거랑요? 어. 곰치랑? 어. 야 내가 무럭 닮았다 소리 들어봤어 옛날에. 닮았어 안 닮았어? 무럭도 열받아 죽는 줄 알아. 뭐야? 너 지금 뭘 했어? 예? 이건 뭐야? 무럭. 아니 이렇게 이상하다 우리. 아 왜 이미지 관리를 그렇게 해요? 아니 난 이제 장난치는데 또 편집을 잘하고. 아 나도 형한테 맨날 장난치잖아요. 어 나도 장난 잘 쳐. 자 악덕 사장 단양질 이틀입니다. 아 그 사장한테 저거 닮았다 그러면 어 어느 사장이 좋아하고 있어? 너 곰치 어제 술 많이 먹었으니까. 예. 네. 같은 느낌이 드네. 아이, 칼질한 눈 감고 쓴다니까. 눈만 잠깐 보여줘. 어. 이게 안 돼? 힐끔힐끔 다 보는 것 같은데. 오. 나는 해도 이렇게 쓴다니까. 마하바냐마 실다보나. 마하바냐마 실다보나. 마하바냐 뭐라고요? 아니 알았어. 아니 거기가 아니 대충 그런 게 있어. 내가 신인용어. 내 생일이 4월 초팔이요 그리고. 근데 마하바냐 뭐라고? 아니, 거기까지만 한다고. 시원하게 먹어야 돼. 많이 넣으면 안 돼. 나도 이런. 자 김치국물. 어우 좋아. 김치국은 이게 핵심이야 이게. 어. 김치국물도 좀 들어가면 더 맛있어.
곰치의 효능에 대해서 횟집 사장이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는 음식 한이라고 네이버를 또 안 찾아봤다니까. 아. 딱 본대로 또 이제 얘기를 해. 자, 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량은 낮고 단백질 함유량은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또 굉장히 좋고요. 숙취 해소에 좋고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.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에 굉장히 좋고요. 또 감기 예방에. 내가 오늘 좀 많이 먹어야 되겠네, 이거 보니까. 고기야. 자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국이 오른쪽에 가라 그러죠. 뭐. 오우. 맛있을 수밖에 없이. 아, 곰치 싱싱하다, 근데. 몇 시에 주무셨냐고요? 6시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꼬치찜. 어우, 시원해. 아. 이게 물컹거려서 싫다는 사람들도 좀 있어. 와, 아우, 맛있다. 와, 어우, 속 그냥 바꾸네. 그지? 이게 순두부 같아요, 순두부, 진짜. 이걸로 넣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순두부 라면이랑 비슷할까? 에이, 그건 아니지. 이건 라면이랑은 또 안 어울리겠죠? 응. 이건 그냥 딱 이 질이 아니면, 응. 지금 이렇게 김치국. 나 근데, 어우. 술은 먹지 말고. 밥에다가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. 와. 와. 아. 아. 이렇게 개그를 하다 보면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 보면은 정말 진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. 개그를 개그로 못 받아들이고 다큐로 받는 사람들. 쉽게 말하면 터키지의 부호형 그 휴대폰 부시는 거 있잖아요. 아우! 야! 이거 우리 할아버지 유품이야. 뭐? 그거 다 이제 내가 형 뭐 이렇게 합의하에 한 건데. 진짜 그거 할아버지 휴대폰을 부시면 어떡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. 이거 형 동네에서는 이거 뭐라 그래요? 아, 이거 무말랭이. 우리 동네에서 오그락지라 그랬었는데. 오그락지? 오그라들어서. 야, 이거 물과자미 맛있네. 응. 잘 사왔다 저거. 아이고. 와. 어우. 약간 마이크 갖다 대니까 좀 더 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, 안 했어요? 했지. 안녕하세요, 미키나 촌 조카 예예
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